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백세교실 빅고빌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몸에 신호를 주겠습니다. 운동할 거니까 내 몸아, 자 이제 조금씩 깨어나자 하고 이렇게 신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진동. 후, 상체 힘 빼시고 하체 아랫배와 귀 발바닥에 힘을 딱 예, 깊고 누르시고 후. 호흡은 편안하게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길게 내쉬면 되겠습니다. 후. 네, 바로 하시고. 네, 좋습니다. 자,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잼잼 해볼까요? 잼잼. 주먹 쥐었다, 폈다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이제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위로 해서. 하나, 둘, 펴시면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내립니다. 네, 주먹 쥐었다 폈다만 하는데도요, 이 손목이면 팔 전체가 이렇게 욱신욱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주먹을 쥐었다가 쫙쫙. 그러니까 우리 이 잼잼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기들한테 도리도리, 깍꿍, 뭐 잼잼 이런 거 하잖아요. 자, 잼잼이 이제 한자로 지암지암해서 이게 또 쥐면 놓을 줄도 알아라 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잼잼 자체가 굉장히 좋은 운동법이기도 하고요. 손을 많이 쓰면 어디가 좋아질까요? 뇌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손을 많이 쓰게 함으로써 우리 뇌도 활성화하게 하고 굉장히 좋은 의미가 담겨있는 게 바로 이 잼잼이에요. 애기들만 할 게 아니라 모두가 우리 어른들도 이 잼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잼잼 한 김에 이렇게 손등 잡아 쳐주시고 손등 툭툭툭 한번 쳐주시고요. 손등을 치면 어디가 좋아진다고요? 네, 허리가 좋아집니다. 반대로도 툭툭툭 쳐주시고요. 네, 어깨 여기저기 가슴도 쳐주시고 뒤에 허리, 심장도 한번 쳐주시고 엉덩이도 한번 쳐주시고 배도 윗배 아랫배 한번 쳐주시고 옆구리도 한번 쳐주시고 허벅지도 한번 쳐주세요. 네, 좋습니다. 툴툴툴 손목 흔들고 발목도 털어주시고 자, 두 발 붙이고 발 옆으로 해서 몸통 돌리기. 자, 이것도 좀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팔을 좌우로 흔들면 몸통이 돌아가죠. 몸통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자, 이렇게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자, 이렇게 팔 하면 조금 더 쉬운가요? 네, 요게 잘 되시는 분은 요걸로 하시고 팔이 더 쉬우신 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팔만 이렇게 흔드시면 안 됩니다. 팔이 아니라 몸통을 흔드는 게 목적이에요. 몸통을 위해서 팔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흔들어. 반대로 흔들어 주시면 팔과 허리가 반대로 가시면 돼요. 반대로. 네. 그래서 흔들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로 흔들는다. 몸통을 흔들어서 내 장기를 운동시키는 거예요. 흔들는다. 몸통을 흔들어주세요. 흔들흔들 몸통을 흔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팔을 옆으로 하시면 시간이 조금 1분도 안 돼가지고 아이고 팔이야 하고 내려놓으시거든요. 내려놓지 말고 팔이 아프시면 이렇게 팔 내려서 옆으로 흔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몸통을 계속해서 흔들겠습니다. 자, 몸통을 흔들었을 때 내 장기가 가장 먼저 반응이 오는 곳이 어딘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몸통을 흔들었는데 내 장기의 어느 부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아랫배든 윗배든 가장 먼저 아프다고 반응이 오는 곳이 있어요. 자, 팔 옆으로 팔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몸통을 계속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몸통 흔들기입니다. 이건 팔 흔들기가 아니라 몸통 흔들기. 몸통을 흔들었어요. 몸통 천천히 해도 됩니다.
몸통을 흔들어주세요. 잘 내쉬면 좀 빠르게 해주시는 운동 좋습니다. 빠르게. 몸통이 몸통. 할만 하시면 안 돼. 몸통도 흔들어주세요. 다리를 딱 붙이니까 중심 잡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벌리고 흔들어주세요. 몸통을 흔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몸통 흔들기. 아이고, 이렇게 길어 하지 마시고 계속 몸통을 흔들어주세요. 몸통, 몸통. 네, 장기가 출렁출렁 흔들게 됩니다. 후후, 네, 몸통이 계속 흔들흔들, 몸통을 흔들어주세요. 10초만 더 가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1, 바로 후. 자, 이것도 아까 몸통 흔들 때 긴장. 후 내쉬면서 이완. 후. 내 몸의 상태가 지금 이제 나타납니다. 자, 여기 명치. 보통 명치가 가장 많이 아파하세요. 네. 여기가 가장 많이, 이게 뭔가 모여있으니까 명치가 가장 많이 불편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는 오른쪽 여기 갈비뼈 아래가 아파요. 어떤 분은, 왼쪽이 아파요. 라고 말합니다. 자, 오른쪽 갈비뼈 아래는 간이죠. 왼쪽은 위장입니다. 간이나 위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그런 반응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내 몸을 확인하는 거예요. 몸통을 흔들므로써 장기를 출렁출렁해서 가장 먼저 가장 아픈 곳이 바로 내 몸 여기 우리 장기 중에서 기능이 좀 떨어진 장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볍게 손목 발목 툴툴툴 털어주죠. 네, 좋습니다. 배꼽을 당기 가지고 배꼽을 잡고 땡을 무릎 반동하시면서 펌핑 가볍게 콩콩콩 펌핑 후 내쉬면서 펌핑하십니다. 아래로 가서 펌핑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배꼽 주변도 하시고요. 숨 내쉬면서 내 몸의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하십니다. 그 말은 두 발바닥이 바닥에 골고루 딱 이렇게 다 붙게 하신 상태에서 배꼽 블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앉아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뻗어서 툴툴툴 발도 좌우로 흔들어요. 다리 한 번 더 털어줄게요. 자, 빠르게 빠르게 털고 강하게 한 번 툭 바닥에 후. 자, 그 발바닥이 두께 발바닥을 붙인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흔들 다리가 날개짓 타듯이 좌우로 흔들흔들 앞을 살짝 숙였다 폈다 숙였다가 펴시고 무리되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숙였다 폈다 이제 엉덩이를 살짝 들었다 놨다 엉덩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놓으시면 돼요. 엉덩이 안 들려도 됩니다. 들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좋아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일 들리죠. 드는 것조차도 노력하지 않으면 내일 들리지 않습니다. 자, 됐고 놓고 자, 아까 우리 몸통 흔들기 할 때 가장 먼저 아팠던 부분 있죠? 거기 가서 펌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치나 보통 이제 위장이나 간이 가장 먼저 아프신 경우가 가장 많더라고요. 소화도 안 되고 하면 명치 많이 두들기시잖아요. 여기가 뭔가 꽉 막히고 답답하고 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몸이 이제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길목이 이제 막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풀어주셔서 늘상 이 교통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간도 해주시고. 앉아서 이렇게 펌핑하고 누워서 한번 깊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간, 왼쪽에 위장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것이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 가서 십이지장 조장을 거쳐서 대장, 직장을 통해서 이제 항문으로 대변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소화기관은 다 외부예요. 외부. 입 안도 입을 벌리면 바깥인 거잖아요. 우리 몸 속은 아닌 거거든요. 바깥이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바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안에 얼마나 우리 몸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간도 그렇고 위장도 그렇고 대부분 저 안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갈비뼈. 그래서 저 안쪽으로 꾹 펌핑을 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갈비뼈 안쪽으로 이렇게 펌핑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내가 간이 좀 불편하다고 해도 간만 절대 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옆에 다른 장기들도요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 몸은 하나이지 절대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확실하게 100%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부분은 다 되어 있지만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곳을 자극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부위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네, 자, 이제 누워서 또 한번 깊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누우시고. 자, 누워서 하실 때 무릎을 세워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무릎을 세우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치 쪽 꾹 한번 누르시고요. 여기서 너무 깊이 누르지 마세요. 명치는 가볍게 누른 상태에서 펌핑 하시고. 살짝 내려와서 가볍게 누르고 펌핑하고. 살짝 내려와서 가볍게 누르고 펌핑하고 자극을 준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간입니다. 간 가볍게 펌핑하고 꾹 눌러주십니다. 후 내쉬고 후 내쉬고 내쉬면서 더 깊이 눌러주시고 누른 상태에서 펌핑 더 안쪽으로 펌핑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약간 그 전체가 판 하나의 판으로 되어서 같이 이렇게 울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꼭 누른 상태에서 펌핑 하시면 배 전체가 자극이 되는 게 느껴집니다.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이 상태에서 펌핑 자 계속 하시면서 내 몸에 계속 집중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 그래서 내 몸의 상태를 계속 느껴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느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했구나 라고 내가 스스로 이 감각을 계속 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가서 위장입니다. 위장 꾹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꾹 누른 상태에서 펌핑
오른 상태에서 펌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뭔가 내 몸에 집중을 할 때는 눈이 감겨요. 그죠? 자,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펌핑 하십니다. 눈을 가볍게 감으신 상태에서 내 몸을 느끼면서 펌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불편한 부위 이렇게 누르거나 펌핑하거나 하시다 보면 뭔가 거기가 그러니까 그 닭가슴탕 먹었을 때 그 화한 느낌처럼 뭔가 싹 퍼지면서 이렇게 그 아픈 게 좀 훨씬 덜해지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 너무 딱딱해서 아무 느낌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이 부위가 어떤지를 계속 느껴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대로 배꼽을 밀기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자리에 누우십니다. 다리는 쭉 뻗고 누우신 상태. 힘 빼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쉬면서 몸이 쫙 아래로 내려간다는 느낌, 아래로 쫙 퍼지는 느낌, 네, 이런 느낌.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십니다. 후.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지금의 나의 상태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편안하셨다면, 이건 누가 편안하게 만든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내 몸을 편안하게 만드신 겁니다. 내 몸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지도를 잘해줘도 내가 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운동을 선택했고 내가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내 몸 편안하게 하는 명상도 합니다. 각자 나 스스로에게 감사함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 사랑해, 마음속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나에게 계속 세뇌하는 것처럼 미용 감사 해주시면 계속해서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 네 단어를 미용 감사라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미용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말이죠.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몸에게도 해주시고 내 마음에게도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나 스스로를 잘 믿지 못해서 건강이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은 스스로 치유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지 않고 병원에 먼저 갔거나 혹은 수술을 했거나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하면 내 몸이 오히려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아픈데 병원 가지 말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작은 문제였을 때 이렇게 내 몸에 자연 치유력을 믿고 운동을 하고 관리를 잘 해주었더라면 병원까지 갈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일을 후회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내 몸에게 미용 감사해 주시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얘기해 주시고 한번 하시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자, 이 말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하와이언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유지하는 방법인가 봐요. 호호호호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이용 강사가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명상법이어서 알려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내 아픈 무릎에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불편한 의상에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굳은 어깨에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걸 생각나는 대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대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손깍지에 손으로 쭉 뻗으시고요. 으아차차차차 네, 좋습니다. 다리 오른쪽 다리 들어서 넘기고 바로 왼쪽 다리 들어서 넘기십니다. 네, 바로 하시고 자, 천천히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용 강사를 알려드렸는데 제가 미용 강사를 얘기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더 막 행복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굉장히 저도 스스로 이게 미용 강사를 자주 하려고 굉장히 요즘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런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음이 너무 좀 감사하고 또 행복한 느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관리 잘하고 더 행복해지는 방법 또 여러분 아는 거 있으면 또 저한테 알려주시고 해서 같이 서로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더 행복한 오늘,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네, 그런 이렇게 소통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